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이고요. AI 관련된 얘기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중국의 내수 활성화 촉진 관련된 얘기 그리고 요즘 이제 또 핫한 분이시죠. 계란으로 바위를 깬 사모펀드계의 다윗, 네, 이창원 대표,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원 대표에 관한 기사 두 개,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먼저, AI는, 왜 AI 관련된 기사를 계속 이제 가져오냐면요. 새로운 거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면 좀 귀찮은 게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요, 그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도 섹터를 발굴할 때 미국 시장에서 항상 저는 찾는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핫하지 않은데 우리 시장만 핫한 거, 그게 얼마 전에 뭐 바이오가 그랬었고, 그죠? 예, 조심을 해야 됩니다. 2015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주도를 하면서 우리 시장도 2012, 13, 14, 15까지 바이오가 주도주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요. 반면에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뭐 바이오 붐이 불지 않은데 우리만 이렇게 막 강한 그런 흐름이 보였던 게 2017년도에 뭐 신라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2018년 19년 넘어가면서 뭐그 이후로 뭐 바이오 거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이오는 이번에 코로나 피해 섹터였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뭐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긴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도 어떤 큰 흐름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시작되고 클라우드가 시작되고 그전에는 뭐 온라인 닷컴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이번에 전기차라는 모멘텀 그런 새로운 기술 혁신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는 거의 다뭐 미국에서 미국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큰 혁신이라고 생각되는 걸 꼬박꼬박 챙기는데 아무래도 챗GPT가 예, 그런 큰또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기사를 계속 읽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제가 콜린 파월 의장 얘기했었잖아요. P는 40에서 70 probability로 높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인포메이션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40% 이상의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AI 계속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AI 토크 콘서트가 있었네요. AI 초거대 AI 핵심은 데이터다. 민관 협업으로 생태계를 키워야 된다. 예, 요런 내용의 이제 콘서트, 지식 콘서트 같은 걸 이제 아마 서울경제에서 주최를 해서 했나 봅니다. 2023 대한민국 AI 토크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챗GPT로 본 미래 세상과 AI 국가 전략이라고 돼 있네요. 제목 자체가 이 투자와 다 관련된 부분이다, 그죠?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한 그림 그리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니까요. 챗GPT로 촉발된 AI 세상, 10년 뒤에 인간과 경계가 모호해질 수가 있다. 원천 기술 등 여건이 불리한 한국 기업 응용 분야에서 기회가 있다. 인재, 의대, 쏠림, 바로잡고
메타버스 연계 효율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 참석하셨나 봤더니 손종수 CJ AI 센터 상무, 김유철 LG AI 연구원, AIX 부문장이시네요. 그리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고광본 본지 선임 기자,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김진영 전 인공지능 연구원장, 권욱 기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명단도 제가 자세히 보는 게 기업체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나오는가를 보거든요. 이 토크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아무래도 서울경제신문에서 그 분야에 아무래도 좀 전문가 분을 저명 있는 분을 아마 모셨을 거기 때문에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가 이 분야에 많이 이렇게 앞서가 있나를 또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CJ, LG 예, 이렇게 기업체에서는 나오셨습니다. 사회 고광본 본지 선임 기자께서 챗GPT로 인해 촉발된 AI 세상이 가속화하면 10년에서 20년 뒤에 인간과 AI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할 뿐 아니라 데이터 규제를 풀고 차별화된 AIX 전략을 펴야 합니다. AI를 활용해 산업과 과학과 기술,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걸 AI -X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지난해 말 미국 오픈AI가 공개한 챗GPT는 글을 입력해서 질문을 하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답하는 수준인데, 미래는 인간의 표정, 소리, 움직임까지 알아채서 대화하듯이 소통하는 AI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마존, 애플 등의 AI 음성 비서가 인간의 단순한 질문에만 답변을 하지만, 챗GPT와 같은 AI와 결합을 하면 보다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이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이 미래에는 챗GPT가 현실의 인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발전을 해서 인간과 AI의 소통에서 몰입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현재 GPT 3.5 단계가 10년 뒤에 5.0에서 10.0 단계로 발전을 하면, 야, 인간과 AI 간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메타버스가 결합한 가상 디지털 인간이 등장하고 널리 활동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로봇 아이와 관련된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영화도 기억이 나고 로봇 와이프 관련된 영화를 본 기억도 나고, 물론 전부 다다 유튜브에서 이제 요약본을 본 거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감성이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대화가 이어지는 걸그 로봇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로봇 파이트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보면 뭐 로봇 얘기하니까 쭉 자꾸만 거슬러 올라가서 20년 전에 나왔던 그 20년 전이 아니네요. 터미네이터가 나온 지는 벌써 한 25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죠? 그 터미네이터에도 보면 맨 처음에는 뭐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시키는 것만 이제 따라 하다가 왜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지 뭐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스스로 터미네이터는 스스로를 터미네이터 제거하지 못하는데 어떤 대의를 위해서 자기마저도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남은 이제 로봇 칩은 내 머리에 있다 하면서 이제 딱 용광로 안으로 스스로 자살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쫙
그렇죠.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서 딱 엄지 이렇게 내는 장면.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인간 로봇이었지만 인간 과 같은 감성을 가진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줬는데, 그런 로봇이 10년 뒤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범용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고요. CJ 이 손종수 상무님이 ChatGPT 같은 혁신 기술이 나오면 통상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다이너마이트 등장 이후 광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PC가 나온 뒤에는 주판원이 사라진 사례를 들었다. 실제 코딩, 광고 문안 등 콘텐츠 제작과 고객 지원 회의록 등 문서 작성 업무에서 기존 인력을 대체해서 AI 챗봇을 쓰는 기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도 지금 방금 중요한 문구가 지나간 게 뭐가 사라지냐는 거죠. 이런 혁신 기술이 이제 디스럽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파괴하는 거. 이 창조적 이제 파괴자가 되는 건데, 뭘 파괴하는가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 중에 사라지는 기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한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유럽 등처럼 AI 원천 기술과 컴퓨팅 파워를 키우고 빅데이터 활용을 늘리면서 산업과 생활 등에서 이 AIX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은 초거대 AI를 만드는 것은 기업 중심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등 공공 분야에서 초거대 AI의 필수적인 데이터를 획득하고 원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낡은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이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 원천 기술과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모두 우리 여건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프트웨어와 AI에서 한계가 있고 규모 면에서도 미국과 중국과 경쟁하기 힘들다면서 LG, 네이버 등 기업들이 응용 분야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요. 그러려면 의대로 인재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서 AI 인재를 키우고 AI와 메타버스를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메타버스의 핵심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서 데이터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가상 환경에서 AI 학습을 시키면 데이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데이터가 돈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부각이 많이 될 거고, 그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냐면 그거겠죠. 소비와 관련된 그런 개인 대중들의 데이터. 그렇게 보면 약간 통신사, 왜냐하면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그거 전자상거래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이 뭐 대표적으로 데이터가 많은 기업이고, 신용카드 회사. 근데 신용카드를 앞으로 이제 안 쓰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정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님은 2016년 구글의 알파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AI 투자나 지원이 크게 늘었다면서, 다만 챗GPT와 같은 것이 나오려면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과감하게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고요. 그러면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처럼 사업 구조를 잘짠 뒤에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는 리더십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뒷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과감함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면서, 10년 뒤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챗GPT가 성공한 게 기술력 외에도 사람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보인 것도 주요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원들의 이직 행렬, 어디가 그렇게 더 주길래 이직을 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다니면 옛날부터 은행이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잖아요. 급여도 높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원들이 이직을 한다. 카카오, K,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 3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 원 안팎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일부 인터넷 은행의 평균 연봉은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4일 각 은행이 공시한 2022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토스뱅크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900만 원이고요. 앞서 공개된 국민은행이 1억 1,300만 원이었고 우리은행이 1억 400만 원인데 이 은행들보다 높네요. 토스뱅크의 관계자는 출범 초기인 만큼 전문성이 높은 고연차 경력직을 위주로 채용을 했고 지난해 인재를 대거 유치하기 위해서 일시적 보상안 등을 지급해서 업계 최고의 개발자 인력을 충원한 역량도 있다고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 4,600만 원이네요. 와. 542억 원 규모의 스탁옵션 행사 차익을 제외하며 1인당 보수는 1억 7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K뱅크의 임직원 평균 보수는 2021년 8천만 원보다 약 20% 상승한 9,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야. 1억 4천 얼마요? 약간 600만 원. 야, 저도 옮기고 싶네요. 야. 그 다음에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 재생에너지 도입 40% 급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뭐 태조 이방원 할 때 그 태가 태양광이잖아요. 그죠? 예, 이 태양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전쟁 위기에 재생에너지 도입이 40%나 증가를 했었었네요. 아무래도 뭐 유가가 작년 3월 달에 130불까지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일 급선무인 이제 에너지, 전기료가 또 유럽에서 폭등을 해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이 우리가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대체재와 보완재, 그죠? 예. 한쪽이 너무 비싸지면 소고기 값이 갑자기 뭐 급등을 했다. 요즘 사실 소고기 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닭고기를 먹는다든지, 예. 그런 대체재 개념으로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대체 에너지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가 올라가고 대체 에너지 중에서는 또 뭐가 그렇게 올라갔는지 이런 걸 평소에 신문을 보면서 공부를 해놓으면 다음에도 예, 투자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도입에 가속이 붙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빠르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온 게이자이신 분이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4억 400만 킬로와트로 전년 대비 4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저도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4억
400만 킬로와트네요. 근데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데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2억 킬로와트에도 미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고, 니케이는 에너지를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을 했네요. 지역별로 보면 EU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산 속도가 눈에 띄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에너지 위기가 도리어 유럽 내 재생에너지의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고요. EU는 지난해 5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리파워 EU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요. 그 효과로 지난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약 6,200만 킬로와트 늘었습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전체 발전량 가운데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22%로 가스 화력 발전 20%를 처음으로 넘어섰네요. 여기에 전기요금 폭등으로 영국 등지에서 주택 지붕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는 과정이 늘어난 점도 재생에너지 확산에 한몫을 했네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가장 크게 늘린 곳은 역시나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1억 8천만 킬로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했고요. 1년간 도입한 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현재 일본 내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생산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제자리걸음인데, 풍부한 천연가스 덕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다만 올해 들어서는 태양광 에너지의 인기가 높아지는 등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니케이는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진핑의 내수 활성화 촉진에 중국 자동차 가격 인하 경쟁이라고 합니다. 후베이성에서 최대 9만 위안 보조금을 주고요. 지방정부 보조금, 소비 쿠폰 제공하고 있고, 테슬라에 이어서 BYD도 할인 동참을 했는데, BMW, 벤츠, 아우디, 독일 3사도 할인을 한다라고 돼 있네요. 중국 내 자동차 가격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전기차를 비롯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까지 대거 할인 판매에 들어갔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방 정부까지 로컬 자동차 업체 지원에 나서는 형국인데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이달 초 후베이성이 지역 내 국유 기업인 둥펑 자동차 그룹의 일부 모델에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차량 판촉 경쟁이 심화됐다고 합니다. 둥펑 시트로엥의 C6를 구매할 경우 최대 9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후베이성 정부와 둥펑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네요. 최근 중국 성시 지방정부는 판매 증가를 위해서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고 있는데, D 차이징 제1제경인가요? D 차이징. 지린성의 성도 청춘에 본사를 둔 국유기업 이치 자동차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고, 이치 자동차 산하 독자 합작 브랜드의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 차량당 최대 3만 7천 위안, 총 1억 5천만 위안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 그래요? 자동차 판매 경쟁을 부추긴 것은 연초 테슬라의 가격 인하였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1월 중국 내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3만 6천 위안, 2만 9천 위안 낮췄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BYD에 중국 내 전기차 판매 1위를 내준 뒤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올해 1월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돼서 다른 업체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과 상반되는데, 판매량 1위의 자신감으로 연초 가격 인상에 나섰던 BYD도 최근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을 했고요. BYD는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서 주요 차종의 가격 인하 소식을 알렸는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숭 플러스와 세단형 씰의 가격을 각각 6,888위안과 8,888위안을 내렸네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인하를 진행할 계획이고, 당초 BYD는 1월 1일부터 2,000에서 6,000위안을 인상을 했지만, 최근 경쟁 사이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로 판매량 증대 효과를 보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쭉뭐돼 있는데, 중국 자동차 업체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마켓 침투율이 중국이 25%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가 제일 잘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중국이죠. 그 다음에 유럽, 의외로 뭐 미국이 비중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미국도 한 13%까지인가 올라왔던가, 네, 그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요즘 삼성전자 휴대폰도 중국에서 힘을 못 쓰는데, 중국에서 현대기아차가 거의 언급이 없다는 점이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2019년도에 9천만 대, 2017, 18년도에 차가 많이 팔렸어요. 그때 많이 팔릴 때한 9,700만 대까지도 팔렸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지면서 뭐 7천만 대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한 8천만 대 팔리는 수준에서 올해 내년 이제 9천만 대로 회복한다고 보면, 그중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00만 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유럽하고 북미 뭐다 합쳐서 그쪽은 이제 1,500만 대, 1,400만 대뭐 그런 수준이 있고, 중국이 이제 제일 큰 시장인데, 테슬라나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좀 선전, 전혀 이제 좀 힘을 못 쓰는 게 그게 좀 아쉽고,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희망인 거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뭐 인도, 뭐 이런 데서도 현대기아차가 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기사는 계란으로 바위겐 사모펀드계의 다위, 네, 이창원 대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대표가 결국은 이 SM의 주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놨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빠지긴 했지만,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켜주는. 그래서 이창원 대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런 주주행동주의에 나설 건지, 그 이창원 대표가 가진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또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할 건지, 예, 그 로직을 좀 알아놓으면 그죠? 제2의 SM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케이팝의 대부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무릎 꿇리고 카카오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를 꺾고 SM엔터 경영권 분쟁의 승자가 된 무대 뒤에는 사모펀드 업계의 30대 앙팡 테리블이 있다. 그는 사모펀드 우종사를 창업한 지 2년이
최대지 않았지만 국내 최고 인재들이 자웅을 겨루는 투자은행 업계에서 10년 넘게 잔뼈가 굵은 한국 자본시장의 길이 나다. 주인공은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창업자 겸 대표이사고요. SM엔터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인 이 대표는, 근데 금융회사 임직원이 원래 다른 회사 겸직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SM엔터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돼 있네요.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카카오가 진행 중인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래요? 카카오가 이번에 15만 원에 사준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2년 후에 SM엔터 주가는 30만 원까지 갈수 있다면서 장기 보유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수만 하이브 연합의 반격을 제압한 이 대표는 이제 한국 금융지주사들의 고질적인 저배당 관행을 해소하려 칼을 빼들었고요. 그는 얼라인이 2대 주주로 있는 JB금융지주의 배당 확대를 다음 타깃으로 정조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시간이 좀 걸려도 JB금융의 배당 확대는 관철될 것이라고 자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올해 해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4월부터 SM엔터 이사라는 새직함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SM엔터 주주총회에서 그는 기타 비상무 이사로 무난히 선임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K콘텐츠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면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인데, 자산 운용 사면,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겸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K콘텐츠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면서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SM엔터 지분을 계속 보유해서 우군으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와의 인터뷰는 9일 얼라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IFC 빌딩에서 9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 저희 회사 요 창문 밖에 보면 바로 보입니다. SM엔터의 새로운 이사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고 묻자, SM 3.0 전략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돕겠다면서, SM 3.0은 SM엔터의 현 경영진이 SM엔터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경영 전략이죠. 구체적으로 SM엔터에서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한 이수만 및 특수관계인과 연관된 거래 철저히 검증을 하고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임직원의 보상안 활성화 및 성과 연동 보상 비중을 확대하고 주주 친화형 이사회를 구축을 하고요. 투자 및 인수 합병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는 이 같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 SM엔터 주가가 2025년에는 30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M 지분 약 1.1%를 보유하고 있는 얼라인은 이미 7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2, 3년간 더 보유를 해서 주가 상승에 결실을 거둔 뒤에 명예롭게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2021년 9월 달에 얼라인을 창업을 하고 곧장 1호 펀드를 설정하면서 SM엔터 주식을 처음 사들였고요. 평당가가 약 6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저희 펀드의 일부 출자자는 이익 실현을 바라지만 업사이드가 있는 만큼 당장 SM엔터 지분을 팔 계획은 없다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되면 신규 그룹이 계속 데뷔를 하고 앨범 판매량이 증가하고 비용이 정상화를 하면, 비용이라는 게그 라이크 기획에 이제 계속 빠져나가던 돈을 정상화해서 수익성 개선을 하면
SM엔터는 2025년까지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되고, 3천억, 영업이익이 3천억이 달성이 되면 한 20배 PR 곱해줘도 되니까, 그죠? 그러면 6조 정도 가도 되고, 그죠? 예, 6조 정도 가게 되면 SM의 시가총액이 이번에 그 3조 5천억 정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죠? 12만 원 했을 때가 딱 SM의 시총이 3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11만 한 5천 원 정도 하는데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조금 넘네요. 네, 그러면 주가가 진짜 3천억 정도 나면 네, 30만 원 가겠죠. 그렇게 이제 확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SM엔터 주식의 추가 매집을 진행해서 시장에 알려진 지분율보다는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중에 수차례 온라인은 K 콘텐츠의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하고요. 단적인 예로 새 앨범 Ready to Be를 발매한 트와이스의 글로벌 앨범 판매량이 지난 앨범 대비 70%나 성장을 했고, 미국 콘서트는 BTS급으로 돌고 있다면서 K 콘텐츠의 인기는 BTS 블랙핑크로 반짝 불고 끝나는 게 아닌 메가 트렌드로 이어지리라고 본다고 예상을 했네요. 이 대표의 초점은 이달 30일 정기 추총을 앞둔 이제 JB 금융으로 옮겨가 있는데, 최근에 JB 금융은 배당 확대와 이사 선임을 놓고 온라인과 갈등 중인데요. JB 금융그룹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 우리 캐피탈과 프롬펜 상업은행, JB 자산운용, JB 인베스먼트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고, JB 금융의 지분은 삼영사와 온라인, OK 금융그룹, 국민연금, 더 캐피탈 순으로 과점 주주 체제라고 합니다. 삼영사가 14.6%를 갖고 있네요. OK 금융그룹이 10.2%. 온라인은 1월 2일 KB 신한하나, 우리, JB, BNK, DGB 금융지주 등총 7곳의 금융지주의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을 했고, 당시 온라인은 상장은행이 해외 주요 은행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 정책과 낮은 주주 환원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외은행은 2021년 기준 한해 평균 단기 순이익의 64%를 주주에게 환원을 했지만 국내 은행이 24%에 불과하다면서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JB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지주사들은 온라인이 요구하는 주주 환원 수준을 약속을 했다고 했고요. 하지만 JB금융은 과도한 배당은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고, 온라인이 주주 제안한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는 검증 절차가 미비하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다른 금융지주는 다 수용한 배당 확대를 JB금융만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릴 뿐 JB 측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JB금융이 온라인 측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자신하던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한몫을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은행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 않다. 법도 안 지키고 주주 권익도 무시하는 제3세계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의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관심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금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은 안 될.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 SM과 같은 대주주의 부도덕성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한데,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약간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금감원장이 했나요? 누가 얘기했나요? 저는 그 부분에 솔직히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IMF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SVB은행 같은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은 돈을 찍어가지고, 예금 찾아가는 거다 내줘. 내가 돈 빌려줄게.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저희는 IMF를 겪었잖아요. 그죠? IMF 때 외국인들이 그냥 돈을 싹 빼버리니까, 그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혹독한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지금의 이제 금융회사들이 남아있는데 그이 남아있는 은행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 벌어들인 그 달러를 또 은행에다 넣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자본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축적이 된이 자본을 지금 주식을 사서 뭐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은행 주사 가지고 은행 보고 배당 내놔라 이럴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 주주는 뭘 했냐는 거죠. 그동안에 이 혹독한 구조조정한 이 15년 동안에 지금 주주가 한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또 새로운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에 배당이 너무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가 배당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수준에서 지금 쌓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약간은 정부의 견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주주들의 전체적인 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거에도 약간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그 온라인에 이창원 대표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제2의 SM 같은 기업을 계속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 기사가 이제 SBS 부분인데, 그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속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워맨 신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